레모나를 언박싱 해보려고 한다. 사실 레모나를 언박싱 할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방탄소년단이 레모나 전속 모델이 되면서 방탄소년단 패키지가 출시되었다. 이번에 방탄소년단 패키지로 출시된 레모나는 총 4종이 있는데 일단 20개 소포장으로 된 레모나가 있고 하트 모양 캔에 60호가 들어있는 레모나가 있고 원형 캔에 들어있는 120호 레모나가 있다. 그리고 음료로 되어 있는 레모나까지 총 4종의 레모나가 출시됐다. 오늘은 하트캔 레모나가 먼저 출시되는 날이어서 여러 약국을 수소문해서 어렵게 하트캔 레모나를 구입해왔다. 구입해온 레모나는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는데 밀봉이 되어 있는 이유는 내부에 들어있는 캔의 디자인이 랜덤이기 때문이다. 내부의 캔은 총 8종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7종은 방탄소년단 멤버들 각각의 사진이 담겨 있고 마지막 8번째는 방탄소년단 단체 사진이 담겨 있다. 늘 랜덤 지옥에 빠지지만 이번에도 랜덤 지옥에 빠졌다. 이제 두근두근 개봉을 해보려고 한다. 짠. 이렇게 들어있는 하트캔. 디자인은? 남준이. 첫 번째 레모나 디자인은 남준이다. 귀여워. 이제 두 번째 레모나를 개봉해보자. 동일하게 들어있는 하트캔. 하나, 둘, 셋! 지민이! 이렇게 귀여운 지민이. 귀여운 레모나 하트캔. 하트캔은 위쪽에 레모나라고 쓰여 있고 아래쪽에 탄이들 사진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사진이 들어있다. 하트캔 내부를 살펴보면 내부에는 총 6개의 포장이 들어있다. 60호이기 때문에 10개씩 포장이 담겨 있는데 이것도 외부 캔처럼 랜덤으로 들어있다. 총 멤버는 7명이지만 이 레모나는 안에 어떤 멤버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다. 고로 이것도 랜덤 지옥. 레모나를 다 꺼내서 개봉을 해봐야지. 레모나 부자다. 첫 번째로 뜯은 레모나에는 정국이. 정국이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슈가. 요거는 남준이. 요거는 지니. 요거는 호석이.
요거는 슈가. 요거는 지니. 요거는 지민이. 요거는 지민이. 요거는 슈가. 요거는 지니. 요거는 태영이. 나는 총 요렇게 두 세트를 구입해서 7명 멤버의 레모나가 모두 다 나왔다. 한 세트만 구입한 경우에 일단 6포가 들어있기 때문에 7명 멤버 레모나를 다 모으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7명 멤버 모두를 갖고 싶다면 두 세트 이상은 구입해야 되지 않나? 요런 생각이 든다. 요렇게 많은 레모나를 사서 당분간 피로회복이나 기미 주근깨 완화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레모나 언박싱은 여기서 끝!